자, 오늘 해볼 주제는 바로 초성 퀴즈인데요. 아, 나 이런 사람 모르는 진짜 얘는 몰라. 아! 우영우? 나는 왜 그런 느낌 아니고 나는 준호! 준호! 섹시 톡! 생아! 생아! 이야! 갱생아! 티키토크 오늘 마젠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게 초성 퀴즈인데요. 그 전에 댓글 한번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영상 댓글. 토마토마토를 먹을 바에야 토마토마토를 마시겠습니다. 랑 똑같은 그런 주제라 이거죠. 누구랑 키스하고 싶어요? 이성이에요, 동성이에요? 저번 게스트 여자분이셨어요? 네. 여자분은 뭐 고르셨어요? 동성이었어. 그죠? 난 이성이랑 키스를 해도 동성이랑 키스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저도 이성인 줄 알고 동성. 근데 남자는 반대로 동성인 줄 알고 이성이 차라리 낫다 이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남녀 성향 차이인 것 같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형. 화장실 가더라도 여자들끼리는 화장실 가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남자들끼리 화장실 간다. 남자들이 막 이게 다닥다닥 안 붙어 있고 다 떨어져 있고 막. 인정. 이런 댓글이 있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토론 주제로도 안 적합하겠는데 일방적으로 다져질 듯.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주제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차라리 동성이랑 키스한 줄 알았는데 이성인 게 낫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땐. 응, 난 아니야. 다들 티키타카 너무 잘 되시네요. 중간중간 설명에 감정 이입되게 하는 것도 다들 대단하셔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장거리 연애야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연애가 어느 정도 장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 장거리 마라톤 어느 정도인데요? 42.19km. 그냥 장거리 연애 할게요, 그러면. 아, 운동한 거 싫어? 네, 마라톤은 좀. 오케이, 오케이. 술 한 잔 했으면 더 재밌었겠다. 자기가 자기 영상에 술 먹으면서 아, 근데 만약에 토크할 때 좀 술 먹으면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맥주 한 캔 사와라. 자, 오늘 해볼 주제는 바로 초성 퀴즈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살짝 부표에서 가져와가지고 두꺼비가 좀 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으나 제가 여기 또 A 있다 이렇게 가져와준 주제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벌칙도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N이 초성이요? 예능 초성. 아. 예능 초성이요? 이건 우리 학생들 한 번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네. 가보시면 이해가 빠르다. 무한도전. 네, 이런 식으로. 아. 한다. 아, 나 이런 사람 모르는다. 나 예능 몰라. 그래서 이거로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예능 컨텐츠 하시는 만큼 요즘 예능이 뭐가 있는지 예능 프로그램 지금 이런 거 알아봤으면 영화 예능. 그럼 바로 들어가요? 네. 이거 손들고 자기 이름 손들면 네, 되지? 네, 예능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호명해주시고 대충. 오케이, 오케이. 네. 본명 호명해야 돼요. 본, 어허, 비밀인데요? 김옥본 이렇게. 뭐야 저게? 참고로 이 모든 문제의 예능은 다 현재 방영 중인 예능입니다. 뿡뿡. 뿡뿡 저기 오른손? 뭐지? 요즘 가장 핫한 예능 중 하나예요. 예? 네? 이게요? 정답 갱생끼. 정답! 아! 정답 삐비 지구 오락실. 아 뿡? 뿡뿡 지구 오락실. 어? 아니고요? 길찬! 길찬! 삥뽕 지구 오락실? 아니고요? 맞아요? 지구 오락실인데? 센타 뿌뿌 지구 오락실. 조석. 조석. 빵빵 지구 오락실. 준호. 준호. 뿅뿅. 아. 정답. 아. 나 처음 봐.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응답하라 작가님이 같이 참여하신. 우리도 만들어. 저희도 만들어줘요. 너무 뭐했노. 준호. 준호. 님이 뭐한우. 네. 아깝네. 센타 르그 뭐하노. 뭐라고? 어? 저거 뭐했니 아니야? 아! 센타! 조섭! 센타! 놀면 뭐하니? 센타! 아 이거 그냥 줘버렸네? 아 요즘 예능 어렵다. 지송 조섭 조섭 재송 비용청? 자세 아이구나. 준호. 준호. 정성 보이차. 아니고요. 아깝죠. 아, 길찬 자세 불일치. 아니고요. 너 그것 때문에 아까 이런 거야? 왜? 불일치 뭐지?
내가 볼 땐 저 맨 끝에가 차 같은데? 정답! 유준호! 유준호! 정글의 법칙! 와 정말 비슷했습니다. 어? 진짜로? 아니요. 아.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자세 보여줘. 예술,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부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프로그램. 사부요? 누구? 예능, 시사, 뭐, 과학 등 여러 장르에 있는 사부들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프로그램. 아이씨. 아, SBS 거 아니야? 모르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맞죠? 네. 무서워. 어, 왜 이래? 아, 이거 아는데? 아, 준호! 집사부일체! 정답! 아! 이거 못 맞추는 거 같다, 대출. 오, 나 비슷했네. 불일치 비슷했네. 뭐가 비슷해. 불일치, 불일치랑 뭐가. 이런 게 은근 쉬워. 오영, 오영. 오영우? 우영우 예능 아니잖아. 그것도 맞죠. 우영우의 가짜 가짜 상담. 어 맞네. 가짜 상담소. 우영 준호. 준호. 우영우의 가짜 상담소. 아 사람 이름인가 보다. 센터 센터. 센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아니 그거 오은영님 이름 걸고 하는 거였어? 우영의 가짜 상담소 뭐야? 새로 패러디 해도 되겠다. 고맙다고요 나한테 힌트 줬으니까. 뭐야? 준호! 준호! 저거 투투 아니야? 상상틱틱? 길찬 준호 도전 길찬 상산 톡톡 아니고요? 아 그래? 그럼 포기. 나 이거 했거든. 너 왜 안 해? 너 손 들었잖아. 너도 설마 상산 톡톡이었어? 네. 힌트 주세요. 소녀시대가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준호 준호 소시 탈퇴. 어 비슷했어. 준호 준호 소시 톡톡 비슷했어요. 준호 준호 소시 툭툭. 어 점점 이상해지는데 비슷해. 길찬 길찬 소시 투투. 아니고요 준호 길찬 소시 팅팅. 어 점점 이상해지는데. 어 준호 준호 소시 탕탕. 오 제일 비슷했어요. 어 준호 준호 소시 탁탁. 비슷했어요. 아 준호 준호 소시 탄탄. 조섭 소시 탐탐. 정답. 아 12명 아니에요, 소시? 그거 슈퍼주니어. 준호! 정글 차이! 노래 지 하고 싶은 대로 부르네. 센터 제, 최고의 각. 그런 느낌이에요. 준호! 준호! 최고 아가. 어, 그런 느낌이에요. 길차! 길차? 최고에게? 아닙니다. 나는 왜 그런 느낌 아니고 나는... 준호! 준호! 친구에게! 땡! 뻑큐!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다들 생소하실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자면 구기 종목에 포함된 축구요? 준호 준호? 축구에게 아닙니다. 아 준호 준호? 축구의공 아니고요아 이거 좀 그거 저 남발 못하게 이렇게라도 오디오를 채우라는 나의 노력이란 말이야. 센터 축구의 길 축구 아닙니다. 아 그래요? 구기 종목이 들어가는 이름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구가 아니라고? 축구 아니고? 아 준호 준호 최고 야구. 비슷했어요. 아 길찬. 길찬 최강 야구. 정답. 처음 봤어요. 내가 자줬다. 준호. 알파카. 젠타 범퍼카. 아닙니다. 에? 범퍼카가 아니래요. 좋았다. 불팜. 어? 불품. 어? 어? 뭐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자 힌트 드릴까요? 아! 네. 준호. 준호. 보이콧. 아니고요. 보이콧이요? 백종원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 아, 나 이거 알아. 길찬. 길찬? 백패킹. 오, 비슷했습니다. 오? 조서. 조서. 백패쿡. 준호. 준호. 백패퀸. 센터. 센터? 백팍. 백팍쿡? 조서. 백패쿡. 어,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왜 점점 이상한 거 있거든요? 니한텐 쉽겠지, 우리한텐 어려워. 센터. 백포크. 와, 아니에요. 준호! 네? 별풍선!
어, 길찬. 아, 백패커. 정답. 와, 근데 완전 다 최근. 이거 봤는데. 준호. 준호. 일단 들어. 일단 들고 보는 거 같은데. 됐어요. 땡. 고노야로. 고노방구미와. 갱그생극기데스. 조섭. 그냥 홀로하다. 아니고요. 준호. 준호. 그냥 하려한다. 땡. 자, 힌트를 주시겠습니다. 7월. 알겠습니다. 아, 아니요. 주세요. 강아지와 관련된. 네? 아, 길찬. 길찬. 걔는 훌륭하다. 정답. 방복되고 강조된. 닥쳐. 아, 야, 알아? 알아, 몰라. 모르는. 몰라? 아, 책에 봐라. 미친놈. 센터 애가 차림밥. 우와, 진짜. 애가 차림밥이야? 어, 효자네. 싱거울 듯. 애가 차림밥이요? 힌트 주세요. 힌트는 TV에서 방영한 최초의 오리지널 영화입니다. 준호, 이거 체력 봐. 땡. 왜 이렇게 땡을 늦게 줘? 강화는 미스터리 어드벤처입니다. 미스터리 어드벤처요? 미스터리 어드벤처가 도대체 어떤... 아... 미스터리. 저 네이버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아, 근데 초등이 나와가지고... 아,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검색 한 번만 할게요. 예?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야, 니들도 신청하고 있어. 나 너 허락 받고 하는 거야. 신청하라고요? 아, 조서! 준호! 영어 출입안! 이게 무슨 예능이야? 백탈출을 만든 정종현이 TV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만든 문상훈 배우님 나오는 거. 아, 야, 저거 왜 이렇게 흘러가 짜증나게? 킹 봤네? 젠타 김유한 이야기. 정답. 김유한이 왜 근데 한국... 아니 한국 걸로 하기로 했는데 너 엎드려 뻗쳐. 영어 안 돼요. 한국 영화 기준이에요. 한국 영화를 해요? 정답 후회. 정답 조서 환호. 헌혈. 조서 환희. 아니 내가 정답을 왜 조서 환희. 아 얘 너무 심해요. 황해. 조서 황후. 황해. 야, 근데 이게 그, 네 기준에 그거잖아 지금. 네. 저 희게지 얼마나 많은데? 젠타 황혼. 아니 왜 붙이냐고. 그거 맞추면 재밌어. 황혼. 정답. 나 황혼이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 말했어요. 황혼 맞는데? 조섭. 황혼. 정답. 유준호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꼴찌 누구예요? 나다 이 X야. 갖고 와. 갖고 와. 내가 뽑아야지 왜 네가 뽑아. 아니야, 이거 게스트가 뽑는 거야. 아싸. 이상한 거 뽑으면 바로 말 놓는다. 제일 센 게 뭐예요? 포항으로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 포항 가야 돼. 여기 대구 가야 돼. 나 대구 가야 돼. 아니, 걘 안 부를래야. 이 사람은 부를 사람이지. 갱생기가 원할 때 한 번 더 출연. 반, 그 반대의 경우 게스트가 원할 때 어? 방송 외적으로도 갱생기 1일 노예권. 야, 우리 노예 되는데? 아, 얘도? 단 꼴등만.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 아, 저 숙제 방송할 때 더빙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얘가 1등이잖아. 아, 제가 게스트 선물 드렸어. 아, 게스트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티키토크 마젠사님과 초성 퀴즈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1등 하신 백길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나 진짜 제가 1등을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 저번에도 1등 하셨는데 오늘도 1등 하시면은 우리는 언제 한번 1등 해봐요. 빡대가리 형도 두 명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만 빡대가리예요? 그럼 게스트를 욕해요? 한번 욕해보세요. 너 이거 편견이야. 게스트도 욕할 줄 알아야지. 맞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 주면 안 돼. 너 쓰레기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쓰레기 백길찬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우리 PD님 어떤 재밌는 기획 물을 만들어 주실. 놀리는 것 같은데. 나도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스라이팅. 그 생각 뭔지 알 것 같아요. 애인이 바지 안 입고 다니면 싫을 것 같아. 그럼 촉수물이냐? 근데 자기 전에 맨날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그리고 코가 커요. 무슨 의미야? 코가 커요. 일단 보는 내가 우울해. 그거 스톡홀름 증후군 아니에요?
같아요.